그래서 ED 숫자들이고요. 보시면 ED로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을 지난 한 10년 동안의 데이터로 한번 모아놓은 겁니다. 잘 숫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는 색깔로 나눠져 있는 거는 학년들, 그 다음에 학교별로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ED 지원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자 숫자라는 게 사실은 이 머릿수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라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원서 숫자. 그래서 원서 숫자가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다.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뭐 어떤 학교는 뭐 3년치밖에 없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학교들이 옛날에는 뭐 얼리 액션을 하다가 이제는 ED로 바꾼 학교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인 추이를 보시면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여기 그 중간에 이렇게 확 치솟아 있는 그 학교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NYU입니다. 특별히 NYU만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막더 선호하는 것이냐? 물론 선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마도 ED2를 같이 하면서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통 12학년 8월달, 9월달 학기가 시작되면 11월 1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좀더 빠른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 얼리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얼리 라운드가 보통, 그래서 한국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수시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수시랑은 달라요. 수시랑은 다른데, 다만 일찌감치 지원을 하는 시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12학년 1학기가 지나기 전에 그 결과를 받아본다라는 게 원래 그 얼리의 핵심이죠, 사실은. 그런데 ED, early decision으로 지원을 하면 그거는 binding decision이기 때문에 만약에 뽑히면 꼭 가야만 하고요. early action인 경우에는 뽑히더라도 그 다음에 regular 때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ED, 내가 꼭 가겠습니다라고 한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뒤에 부분은 early action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물론 ED처럼 막그 급격한 어떤 경사가 보이진 않지만 동일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12학년제 상 원서 준비를 하면 한뭐 12개, 15개 정도 원서를 낸다라고 하면, 제가 작년에 봤던 학생은, 이제 저는 이 학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작은 학교에 카운슬러로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33개 원서를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불안하니까 마구 늦는 그런 추세기도 해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원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합격자들의 숫자는 어떠냐라고 봤더니, 이건 약간 그래프의 양상이 좀 반대죠. 지원자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합격 acceptance rate는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이가 보인다. 이거 이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acceptance rate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떨어졌대,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기 버나드부터 저 끝에는 윌리엄스까지 다 ED가 있는 학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acceptance rate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물론 뒤에 부분에 한번더 설명을 하겠지만, early decision은 그래서 acceptance rate가 높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학생이 이 학교를 꼭 가겠다라고 하고 학교를 지원하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네 학생을 더잘 뽑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regular acceptance rate보다 ED 때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졸업한 이후에 시카고 alumni 인터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카고는 더 이상 alumni 인터뷰를 그 application process에 넣지 않아요. 매해마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어드미션이 전 세계로 돌거든요, 사실은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한국을 읽는, 한국 지역을 담당하는 어드미션 officer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올해 우리가 몇 명을 뽑았고 그중에서 어떤 애들이 특별했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yield rate인 거예요. 우리가 뽑아놨는데 이 친구가 다른 학교로 가면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보면 뭐, 아, 우리가 13명 뽑았는데 12명이 커밋 했는데 한 명이 다른 학교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어드미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놓친 것인지가 궁금한 거죠. 참고로 그 학생을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당시에. 아무튼 그래서 막 그런 것처럼 이의드가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이렇게 관용이 넘치게 학생들을 뽑는 거죠. 얼리 액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리 액션은 뽑아놓고도 너희를 또 레귤러 지원하고 그중에서 너희 가장 마음에 드는 학교를 골라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cceptance rate가 점점 떨어지는 추이다. 물론 사실은 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원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요겁니다. 매해마다 이 얼리 때 학생들을 뽑아 놓은 이후에 그 뽑은 학생들이 그 해에 그 학교가 신입생 숫자로 대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숫자에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class field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데이터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Barnard 같은 경우는 아까 ED였는데 ED요. 뽑으면 이 학생이 무조건 우리 학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되죠? 60%가 넘잖아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해에 만약에 우리가 1,50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1,500명의 60% 이상을 그냥 ED에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regular에 가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이들이 regular 때 가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무수히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 얼마 안 되는 자리를 가지고 그것도 부모님들께서 소위 말하는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래 너가 원하는 학교니까 지원해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아는 학교 다 집어넣고 보자 라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cceptance rate는 점점 더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다 ED 학교들입니다. 물론 저쪽에 보면 UVA라는 학교가 좀 낮긴 한데 UVA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early action을 하다가 이제 근최근에 ED를 이제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이걸 한번 우리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숫자 약간 그 그래프가 아닌 숫자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ceptance rate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enrollment estimate에서 어느 정도가 채워졌는지 보여지죠. 아까 그 그래프로 보셨던 것처럼 참 많은 학교가 50% 이상의 학생 이 enrollment estimate를 채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얼리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얼리를 아무나 하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얼리를 아무나 하고 아무렇게나 준비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어떤 중요 포인트도 얼리를 꼭 지원하세요가 아니라 그럼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좀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1학년 때까지 한 번도 얼리를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과감하게 ED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물론 학생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준비를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acceptance rate가 높으니까 지원한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더 꼼꼼하게 원서를 잘 준비해서 regular를 쓰는 게 낫습니다. 물론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밑에 보시면 early action 관련해서 early action과 몇몇 또 다른 ED 학교긴 하지만 selective한 학교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보면 early action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을 얼리 단계에서 자기 그 클래스를 채우고 있다. 물론 밑에 보시는 학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이나 노르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뽑아놨지만 이 학생이 다 우리 학교에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얼리 액션으로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유미시건 같은 경우인데 유미시건 같은 경우도 그 얼리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퍼를 시키면서 대략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레귤러 때 어느 정도 학생들을 갖다가 수치적으로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 내용이 바로 아니네요. 바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해보면 자 원서 지원자들의 지원자라기보다 지원 원서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원자의 숫자가 그리고 클래스필드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채운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쉽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그런 데 와서 그러거든요. 선생님 이 학교는 클래스필드가 52%고 이 학교는 48%인데 그럼 52% 지원하면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얼리 때 뽑히니 얼리를 잘 활용해보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디퍼되는 경우를 있겠죠. 디퍼라는 것은 얼리에 지원을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나중에 레귤러 때까지 학생들을 쭉 다 뽑아보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번 더 리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게 라고 하는데 저희 보시면 deferral rate가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조지타운이나 USC는 100% defer 시켜요. 그럼 한 학기가 와서 선생님 저 조지타운 defer 했어요. 아씨 리젝트보단 나은 거겠죠? 거기는 다 defer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레귤러 때 또는 소위 이제 다음 장이 ED2에 대한 내용인데 ED2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는 if로 합격시키거든요. if로 defer를 시킵니다. 그럼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붙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ED로 노스웨스턴을 썼는데 얘네가 나를 reject 했으니 그래 나도 너희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하고 regular를 쓸 수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학교에다가 한 번 더 letter of intent 이런 거 한 번 보내는 겁니다.
노스페스터는 ED2가 없거든요. ED2가 없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ED에서 비록 디퍼가 됐지만 나 레귤러 때 뽑으면 나 무조건 갈게요 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혼자 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잘 믿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학생을 많이 봤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들은 학생도 하지만 카운슬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카운슬러는 꼭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letter of intent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계속 이 학교 applicant로서 고민되어지고 싶다 라고 한다면 letter of continued low-key라고 합니다. low-key라는 것을 써서 또 학교에 전달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현재 오늘 3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low-key는 이미 다 썼고 그 다음에 가끔 어떤 학교들 중에서는 원래는 얼리로 지원을 하면 12학년 때 성적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근데 최근 그 아마 코로나 시점을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몇몇 학교들이 우리가 1학기 최종 성적은 아니지만 마치 그 IB에서 predicted grade 하는 것처럼요. 이 학생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progress report 또는 뭐 marking, interim report를 보내달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deferred 한 이후에 그럼 third quarter 성적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카운슬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도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 이제 12학년 끝, 난 11학년으로 출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1학년 아이들 중에서 differ 됐다거나 혹은 어떤 학교에서 웨일리스트가 온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리젝트가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이런 상황들에서 학교는 또는 학생은 어떻게 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deferral 되는 경우에 ED2 strategy도 필요하고 또는 regular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필요하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령 참담하게 떨어졌습니다. 아, 하버드를 썼는데. 하버드에서. 하버드는 아까 보시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한 70에서 80% deferral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만 리젝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regular로 보내는 거예요. 아, 하버드에서 이렇게 됐으니 나는 그러면 그냥 ED2를 가지 뭐. 그리고 이제 ED2 학교들 쭉 알아보는데 물론 그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상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숫자 영역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는 ED2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자 우리 레귤러 다 지원해서 그 최종 결과를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대학이 갑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너를 원하는 대학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네가 갑이 될 테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strategy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그리고 상담이 꼭 필요하다. 비단 이 상담은 저랑 하는 상담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학교를 찾아가셔야죠. 학부모님도 찾아가셔야 되고. 그냥 아이가 리젝트 됐다고 또는 디퍼 됐다고 그냥 속상해하시고 있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아이를 위로하시고 야 선생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정말 좋겠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